움직임의 뇌과학에서 말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짧고 쉬운 다섯 가지 방법. 첫째, 3초 눈 웃음 짓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죠. 억지로 크게 웃는 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체 변화를 유도하고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웃을 때 생기는 눈가의 근육을 제어하는 운동 피질의 일부가 부신으로 향하기 때문인데요. 부신? 몸의 스트레스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척수와 뇌의 직통 라인으로 굉장히 빠른 신경선이 있어요. 둘째, 30초 등 쳐주기. 등에서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 영역이 스트레스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울 때 등을 두들겨주면 안정적으로 변하죠? 나무에 등을 치는 어머님과 아버님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유가 있었네요. 연인이 있다면 서로 두들겨주시고요. 혼자라면 나무에 등을 대고 등을 쳐주세요. 셋째, 1분 스트레칭. 반복되는 스트레스가 약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가벼운 스트레칭이 염증 반응을 낮춰줍니다. 넷째, 5분 코어 운동. 코어에 힘을 공급하는 뇌 영역에 아까 이야기한 스트레스 시스템 부신 수질로 오가는 연결고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코어 운동 시에 뇌한테 스트레스가 물러날 것이야 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간단하고 다양한 코어 운동을 해보세요. 다섯째, 10분 호흡하며 걷기. 코로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고 1분 동안 총 6번의 호흡을 의도적으로 해볼게요. 산소 섭취를 최대화하고 더 빠르게 스트레스를 진정시켜줍니다. 간단한 방법은 120bpm 음악에 맞춰서 5걸음에 들이마시고 5걸음에 내쉬면 되는 거예요. 음악에 맞춰서 하게 되면 도파민이 돌고 작업 기억과 집중력이 좋아지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면서 불안과 우울증의 위험도 감소되고요. 염증 억제 능력도 좋아집니다. 음악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코로나의 끝물이 스트레스 잘 관리하시길 바라면서 모두 건승하세요.